오늘이 4월 27일, 단식 6일째고요. 지금 6시 정도 됐는데, 오후. 진공 선생님이 일단은 40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굉장히 몸이 고갈되는 상태가 가기 때문에 위험해지거든요. 물론 더 빠져도 상관은 없는데, 프라나호흡을 가는 게 살이 빠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몸을 빨리 정화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우주에 있는 이 자연의 에너지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또 주수하고 또 과일 먹다가 이제 단식을 해야 되는데, 진공 선생이 요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이제는 긴 단식은 하지 말자. 그래서 3일 안으로 끝내자.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몸이 뭐 하루에 한끼 과일 먹었는데 몸에 남아있는 그런 영양분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맞다 생각해서 인정을 했고, 내일 몸 상태 보고요. 저는 이제 7일째 아마 저도 당근을 먹을 것 같아요. 당근 주스를. 그렇게 하고, 6일에 5kg니까 뭐 하루에 한 900g 빠졌나요?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화가 돼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주스를 계속 마시고 과일을 먹었다면은 몸 안에서 아직도 깊게 박혀 있던 그런 독소들을 참 쉽게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지만, 단식을 한번 하면은 실체를 알게 됩니다. 실체를. 제가 여기 들어온 지, 땅을 사서 들어온 지 2006년이었고요. 와서 완전히 컨테이너 하나 안고서 들어온 게 2009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은 판자 하나 놓고 이제 자고 이러다가 컨테이너 하나 놨어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놓은 자리에 밑에였는데 물이 막 홍수가 나니까 막 거기 차고, 그래서 이제 더 높은 데로 올렸죠. 아, 겸손할 때는 하지만 겸손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때 여기를 사놓고 제가 결정적으로 여기를 오게 된게 미국에 있는 스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00만을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콜로라도에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 덕분에 뭣도 모르고 막 캐비넷 하나 들고 미국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그 애리조나에 있는 스님이 또한분 계셔갖고, 다시 거기서 콜로라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리조나에 있는 스님한테 가서 이제 좀 묵으면서 거기서 여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미국을. 그래서 자동차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국제 운전면허증을 이제 해갖고 갔거든요. 갈때 7개 주에서 8개 주를 넘나들고 다녔어요, 겁도 없이. 근데 유타주를 넘어갈 때한 번은 주유소를 갔는데, 오후에 어떻게 거기 가게 됐어요. 5시 넘었는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그리고 제가 왜 어떻게 위험을 감지하냐면, 그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그 주변을 봤는데, 보통 미국의 주유소는
다뭐 팔고 이런 데가 있어요. 모자도 팔고 뭐 선글라스도 팔고 그런 데가 있는데 음식 먹을 거리도 있고. 근데 거기는 진짜 이상하더라. 그래 바로 돌려가지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인디안들 뭐 이렇게 보호구역 있는 그쪽인데 정말 위험. 그걸 두 번을 위험을 느꼈는데 그 상태를 겪고 다시 애리조나 주로 돌아와서 여행을 마치고 여섯 개 주를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다 다녔거든요. 그랜드 캐니언부터 해가지고 뭐 웬만한 관광지는 다 이제 다니다가 그 집을 다시 돌아왔는데 그산 쪽으로 좀 걸어 올라갔는데 정말 이제 저는 웬만하면 먹을 걸다 알거든요.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정말 이제 이큰 땅에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쑥 하나 없고 민들레 하나 없더라고. 그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따, 내가 하동에 땅을 사놨는데 내가 하동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동으로 오니까 물이 철철철철 넘치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먹을 게막 천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남은 여생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마음은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집에 있었던 짐을 목이 너무 마르네.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그냥 옷몇개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고 있어요. 양치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다 여기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사냐, 뭐 집을 좀 이렇게 뭐 해라, 좀 넓혀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더라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또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진공 선생님하고 짐을 싸보니까, 아, 이제, 정말이지,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때 그게, 그래,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도 원하지 않았었다는 거. 뭐, 요번에 진공 선생이 다 버렸어요. 유리하고, 뭐, 스텐하고, 뭐, 그런 종류 외에는, 싹다 버렸거든요, 진짜. 은박지도 다 버리고, 필요할 때 뭐, 날리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다시 그걸로 더큰 욕망을 낸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먼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한번 따져보고 싶다가 제가 생각을 멈췄어요. 오후까지 사실 하루 한끼 먹었으니까 내일 오후에 먹어도 7일 넘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다시 주스 마시고 또할일 하면서. 다시 화이팅 해가지고 주스 먹고 하다가 이제 과일 주문한 거 오면은 갈아서 빡빡하게 갈아서 당분간은 원래 단식을 끝나면 두 배를 보식을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7일이 넘으니까 이제 주스식을 한 8일 정도 하고요. 하루에 한번 주스 한번 마시고 아, 새소리 이쁘다. 그리고 이제 과일을 좀 맛있는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좀 빡빡한 과일이죠.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또 몸을 회복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진짜 프라나가 완전히 돌아오면 생기가 넘치고 피로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직은 더 조소식이나 갈식으로 좀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우리를 염려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리밥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이번에 보시까지 끝나면 진짜 보리밥 한 그릇 양푼에다 비벼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 깐깐한 진공이가 허락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갈 저의 길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오늘 6일째 되는 날, 그래도 조금 힘을 내가지고 영상 찍어봅니다. 오늘 8일째. 예 단식 마지막 날입니다. 예, 몸무게 한번 잽시다. 예. 47이네요. 47요? 예. 여기서 나는 40인가요? 예. 선생님 이렇게 당근 주스 짜놨거든요. 그 당근 주스 드시러 오시지요? 아우, 이번 단식은 진짜. 예, 오늘 저희가 단식 마지막 날이거든요. 8일째. 예, 8일째인데 역시 단식을 할 때마다 힘들다 하는 걸 아는데, 아유, 이때까지 단식을 여러 번 해봤지만서도 이번 단식이 가장 좀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우리가 저체온이었잖아요. 진공성수 170에 그때 52kg였고, 나는 그때 46에서 47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3일만 했어도 되는데, 우리가 좀 늘어뜨린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장기까지 짜내가지고 다 모든 영양분을 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이번에 단식은 저희가 해독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오염되는 것을 안 먹으려고 했고, 또 이제 과일로만 식사를 하고 이랬는데도, 우리가 음식으로 들어오는, 직접적으로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고요. 우리 생활 환경에 보면 지금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굉장히 현대인들이 많이 쓰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이 독소를 먹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번에는 그 이제 직접적으로 먹은 독소들보다 그동안에 아마 간접적으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먹었던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좀더 힘들었지 않았겠나, 해독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접적인 독소가 공기 중에서 떠다니는 그런 황사라든지 오염된 예, 미세먼지 같은 거. 미세먼지, 예. 그리고 뭐,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많거든요, 수은도 미세먼지 있을 안에. 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우리도 과일 속에 들어있는 농약 성분이라든지, 예.
화합비로서 먹었던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뭐안 먹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그때 우리는 거의 유리하고 그런 거만 썼잖아요. 예. 나물 같은 거 뭐 따듬을 때 이제 플라스틱으로 뭐 이렇게 씻고 할 때만 썼는데 그래도 저번 작년에 김장김치 좀 했을 때 예. 제가 독도 그렇고 다 사라지는 바람에 예. 그걸 그냥 비닐에다가 이제 김장 비닐을 다 그래 하잖아요, 그죠? 예. 김장 비닐에다가 해서 김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미세 플라스틱이 예. 들어오지 않았겠냐. 예. 저희가 거의 한 90%는 지금 플라스틱이나 또 비닐에 다 없앴거든요.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점점 이렇게 그 줄이려고 하고 이제 이런 주로 이제 유리병이라든가 뭐 토기 아니면 나무 제품을 쓰고요. 나머지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그 비닐은요 이제는 거의 안 쓰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추방은 한 90% 추방해서 한 10% 정도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는 차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친환경적인 걸로 대체하면서요. 저희도 최대한 이제 깨끗한 음식이나 이런 걸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의 뭐 이 각종 이렇게 독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 독으로 쌓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아무래도 환경적으로도 계속 정화해 나가야 되죠. 지금 우 선생님 며칠째 결국은 제일 힘들었어요? 예, 단식 첫날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 해독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머리가 아프고요. 속이 이렇게 좀 메스껍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 내 몸이 이렇게 해독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안에 이제 그 우리 몸은 이렇게 소변이나 이 피부를 통해서 독소를 이제 배출하지만서도 우리가 그 대변을 통해서 이제 변을 볼 때 좀 검은 똥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동안에 이 장 깊은 곳에 있던 그 숙변이랄까요? 거기 이제 좀 이렇게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 3일, 4일까지가 조금 힘들었고 거기 좀 제 몸의 해독 기간이었고요. 5일째부터는 괜찮았어요. 전혀 아픈 것도 없고요. 그 모든 증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근데 6일째 오후에 당근 주스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5일하고 12시간에 이제 물로 생수로 단식했는데 아 그때는 이제 멈춰야 되겠다는 원래 8일을 예상은 했었는데 실제로 몸이 원하는 것은 딱 5일만에 있잖아요. 거기 멈추라는 신호 같은 게 오더라고요. 아 그래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한 이틀 반 정도는 요 주스로 마지막 그 단식이랄까요. 저는 6일째 지나고 7일째 되니까 그때서 배에서 멈추라고 막 꼬박꼬록꼬록 하더라고. 그때 다 끝났다고. 근데 나중에 더 가면은 뭐냐면 쓴물이 올라오더라. 쓴물. 예. 아 이제는 끝까지 왔구나. 오토파지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어느 정도 해독했으니 이제 좀 먹어라 이런 사인이 와서 나는 7일째 오후에 당근 주스 진공 선생이 짜주길래 이거 한 잔 마셨습니다. 한 잔 마셨죠?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8일째 이제 지금 이제 12시 넘어서 한 잔 마시는데 몸무게가 이번에 마지막에 예. 8일째 되는 날 몇 킬로였어요? 제가 재보니까 47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 5킬로 이상은 빠졌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사실은 40.5,
40.5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혈압이 저혈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떨어지니까 잠깐 쉰다고 누우면은 일어나면 너무 어지러운 거라. 아, 이게 혈압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순환이 지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장이 맥박이 빨라지더라고. 그걸 내가 느꼈어. 아, 약간 위험 신호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아, 조금 당근을 예. 이제 오늘은 좀 넉넉하게 한 두 잔이라도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회복을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단식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식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 5일 정도 6, 7일은 지금 당근즙으로 당근 예. 당근 주스로 갈 건데 어때요? 그 뒤에 이후에 예, 지금의 몸 상태 컨디션은 좋거든요. 예. 아주 정신도 맑고요. 뭐 활동하는데 이제 이 조금 이렇게 기운이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든. 청소도 하고요. 움직이고 뭐 물도 떠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 아 이번 단식을 하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거야. 항상 요 몸과의 소통을 하면 아 몸이 이제 그만두어라 할 때는 그만두는 게 낫거든요. 고집불통 부리면서 내가 더 가겠다고 억지로 갔다가는 그래 진짜 큰일 납니다. 체중이 좀 한계까지 체중 한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과체중인 사람은 좀 단식 길어도 되는데 처음부터 저체중이었던 사람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체중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과하게 가면요 이제 더 빼낼 게 없으니까 장기까지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지. 예, 이 단식이라 하는 거는요 대부분은 이제 해독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단식을요 뭐 건강이 안 좋다거나 아프기 이제 아프니까 질병 치유에 의해서 또 해독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 자기 몸에 이제 기름 기울이면 몸에서 사인을 주거든. 요거에 뭐 알아채고 자기 생각에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의지로 막 욕심으로 잖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 요즘에 이제 비만 환자들이 많거든요. 뭐 덩치가 막 100kg 넘는 사람들, 뭐 이런 비만 환자들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안 씁니다. 10일 단식이나 뭐 15일 못해도 몸무게를 한 30kg, 20kg씩 막 빼야 되니까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평균적인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보통 한 짧게는 한 3일, 뭐 길게는 7일에 안 넘는 한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이제 적당하게 하시고 또 식사를 해가지고 원래의 체중을 돌리고 또 다시 이렇게 단식해주고 거기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생각. 이제 단식은 사람 따라 다르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5일 단식을 해라 무조건 7일 단식을 해라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다. 예. 이 사람 몸 상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서 단식을 해야지 저체온인 사람이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예. 진짜 완전히 방전이 될 정도로 가버리면은 회복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예. 이 우리 몸무게도 단식을 장기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마지막에 체중 한계선까지 갚으리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덜어 누워가지고 정맥주사를 맞는다거나 그러지. 병원에 실려가는데요. 그때는 다시는 먹기를 시작해도요. 살이 안 찝니다. 본래의 체중으로요. 만약에 50kg가 자기의 본래의 체중이었다면 올해 길게 단식을 해가지고요 25kg까지 갔으면요 절대로 회복한다 해도 살은 못 찝니다. 진짜 그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절대로 체중 한계선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 그것도 회복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 많은 시간이 하기 때문에 그래. 혹시 뭐 처음으로 단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해독하는 데는 3일 정도는 누구나 다 예.
충분히 아무 문제 없어요. 3일에서 5일까지는. 근데 그것도 좀 전문가의 예, 지도에 있어요. 지도를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가 유지하려고 한 몸무게가 있잖아요. 나는 예. 45에서 47까지 그 정도는 내가 몸무게 유지해야지 일상생활을 좀잘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프라나로 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내가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살을 찌우려 하면은 진공 선생 내 예. 생각인데 버섯이나 내 그때 예. 옛날 기억이 나거든. 한 열흘 정도 혼자서 몸으로 단식하고 그 야채를 좀 끓여가지고 그걸 먹고 나서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야채 스프를 드셨네. 야채 수프죠. 그러니까 배추하고 무하고 예, 버섯하고 버섯하고 무하다. 양파하고 같은 걸 넣고 푹 끓여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예. 완전히 그냥 싹 났더라고. 그냥 완전히 빨리 이렇게 체온도 유지되고 하니까 우리도 예, 이제 야채 스프를요. 좀 해가지고 좀 며칠 기운을. 먹어야 될것 예. 같다. 이거 이제 당근을 한 우리가 이제 한 5일 정도 마실 거거든. 마셔야 되거든요. 아, 야채 스프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죠. 그래, 호흡식은 이렇게 음식의 공급받는 거거든요, 에너지를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음식을 먹는다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제 호흡식은 물질적인 음식을 안 먹고 이 공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요, 공급받기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몸에 아픈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가 다 끝나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해독이 완전히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본격적으로 호흡식으로 갈수 있는 그 문이 열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호흡식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랄까요? 근데 이 해독이 완전히 이루어져야지만, 예. 왜냐면 이게 해독이 안된 상태에서 뭔가를 먹기 시작하면 계속 해독은 안 되고 예. 소화 흡수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 장기들이.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해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사실 힘은 들었어도 요번 내가 7일, 8일간 예. 단식이 정말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경험이. 그래, 태어나셔서 한 번도 단식을 안 해본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동안에 먹었던 그 모든 그 독소들이요, 이 우리 관절, 각 장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벌써 당뇨가 왔다 하는 거, 무슨 심장질환이 왔다 하는 거, 뭐, 암이 왔다 하는 그런, 즉시 멈추는 거 하고, 우선 단식을 짧게라도 하고, 올바른 음식으로 전환하라는 몸의 사인이거든. 몸의 신호인데, 그래, 아마 현대인들이 참, 이거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제 남는 잉여 영양분들은 지방이나 글리세롤인가 이렇게 해서 중성지방으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해갖고 우리 축적을 하잖아요, 몸에. 근데 지방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몸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염증 때문에 막 붓고 막 이러잖아요, 퉁퉁.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은 사실 뭘 먹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단식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뭐, 좀, 뭐 단식을 못하나, 짧게 1일 단식도 괜찮거든요. 일일 단식은 오토파지가 일어나질 예. 않아. 예, 그건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18시간, 19시간 단식하면은 뭐 좋다 이러는데, 물론 좋죠. 안 먹는 거보다 좋지만서도 그 이전의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거는 최소 시간이 70시간이에요. 70시간. 그래, 3일에서 5일 목요일. 정도는 해야지만 어느 정도 해독하는데, 이제, 이, 단식 중에 드러나는 증상들요. 머리 아프고, 메스껍고, 피부 뭐,
발진이 일어난다거나요, 구토를 한다거나 막 쓰러질 것 같아. 이게 해독 작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은 이 이제 차크라를 통해서도 이게 이 독소들을 배출하려고 하고요. 또 소변, 뭐 대변, 또 피부를 통해서도야 하긴 하는데, 근데 이 해독 중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소는 다시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제일 좋은 거는 한번 거기 딱 청소되면 괜찮습니다. 뭐 기운이 없고 뭐 이게 배고픔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하는데, 그때 딱 지났을 때 식사하시는 게 회복을 위해서야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다시 또 맞죠. 거기 독소가 쌓이니까 이게 계속 피를 통해서 계속 돌고 있거든, 우리 몸은요, 이 독소들이. 저번에 우리 집에서 한 20일 난시간 분이 계셨는데, 그분 7일째 지나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자기도 깜짝 놀래. 막이 정도 크기의 두드러기가 막 푹푹푹. 그거 한 두드러기가 한 5일 걸리더만. 그 전에 있었던 온갖 독소들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걸 알고 이게 본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1일간 단식하고 원래 58kg인가 9kg 돼서 우리 집에 왔는데, 예. 그 사람이 43kg가 돼서 나갔어요. 거의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갔네. 모든 질병을 다 고친 거예요. 그때 뭐 췌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몸이 구역질이 일어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그때 진짜 독하게 한 거예요, 단식을. 독하게 한 거야. 그래. 매일 나고 호흡하고 요가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나선 지금은 아주 잘 사세요, 진짜. 지금은 아마 45kg 정도의 몸무게로 아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기존에 약간 이렇게 아무도 단식 안 하고 그대로 드시기만, 좋은 음식 드시기만 했던 분들이 긴 단식을 하면은 두드러기 일어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두드러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그래, 아마 단식할 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 아이고, 무슨 이게 내 몸에, 아이고, 단식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큰 싶어가지고. 두려움은 단식 멈춰야 되죠. 그래, 이런 걸잘 이제 극복해야지만 그 단식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 당근즙 한잔 마셨다고 목소리가 돌아오네, 하루 사이에. 지금까지 우리가 단식을 할 때마다 뭐 과일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당근이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가장 편안하고 이게 흡수율도 좋고 해갖고, 우리는 단식이 끝나면은 당근즙을 일단 우선 한 박스를 미리 주문해가지고 그래 즙을 짜서 먹습니다. 그때 길게 단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7일간 너무 힘든데 다른 걸 나한테 줬어요. 주스로 과일 주스인데 안 먹히더라고 그때는. 그때 내가 그대로 진공소에 그때 당근 주스를 갖다 주니까 아우 딱 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단식 끝나고는 무조건 당근 주스입니다. 당근으로 당근 주스. 진짜 달고, 당근은요, 달면서 고소해요. 달면서 고소해. 아유, 이렇게 오늘 힘들게 진공 선생 단식 하셨는데, 이제 또잘 우리 회복해서, 예, 또 우리가 또 재밌게 이 들판도 뛰어다니고, 또길 보수하려고 했던 거또 했지만, 또 비가 오면은 잘못된 것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힘을 냅시다. 이번 단식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 끝판까지 간것 같아요. 애초에 체중이 없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5kg 정도 이상 빠졌으니까 뭐 그렇죠. 빠질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네요. 그 안에 뭐
뭐 간에 조금 붙었던 뭐라도 다 떨어져 나온 거죠. 예. 예.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 저도 태어나서 이 정도 몸무게로 성인이 돼가지고요. 처음이죠, 이 정도 몸무게. 예, 제가 2017년도에 한번 길게 42일 정도요 단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49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꿀 한 잔씩 한 숟가락씩 먹었다며. 예, 예, 한두 숟가락 그래 희석해가지고요. 그래 그때는 이제 여행도 하고 일상적으로 그래 아 이 이제 단식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단식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거기 이제 고를 때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주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근데 주스 단식을 해야지 일상생활이 예. 가능하지. 무단식하면 예. 조금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 기력이 떨어지지 아무래도. 예. 그리고 체중 있는 사람이 단식하는 거는 체중 있는 예. 분들은 아직도 있잖아요. 영양분 예. 쓸 영양분이 많지만 우리처럼 저체온인 사람 뭘 뜯어먹겠어요 몸에서. 근데 거기서 5kg가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힘을 쓰냐고. 숨이 탁탁 막히더라 마시면.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힘들었으니까. 예. 네. 그래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약초즙, 예. 약초 스프 예. 좀 만들어 먹으면서 힘을 내고 예. 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가야 갈 길을 예. 열심히 또 천천히 나아갑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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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에서. 하동에서 진공. 였습니다. 살아났네.